이렇게 따 이렇게 목을 네. 아니 목을요? 아니, 목을 딴다고요? 여기 머리를 주호관님 아니 머리를 딴다고요? 브루시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브루시웅의 뮤즈 개그우먼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오! 제가 바로 온 이곳은요 우리 시흥시의 랜드마크죠 개골 생태공원에 돌아왔습니다. 주무관님 나와주세요. 주무관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어? 주무관님 무슨 일이야? 오늘 주무관님 지금 지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무관님 아니에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세요? 아 개골 생태공원 담당하고 있는 공원과 정다솔입니다. 아니 주호관님 네. 지금 아무리 지각하셔도 그러지 이렇게 차를 끌고 주차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성 운전할 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나 혼자 가요? 나 무서운데? 아니 잠깐만 주호관님 네. 이게 맞아요? 네. 자 이쪽으로 가면 해바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소영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해바라기는 1년생이어서 올해 지면 씨를 뿌리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아 일을 하는 건가요?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씨를 땁니다 저희는. 씨를 딴다고요? 네. 아 잠깐 좋은 표현 없나요?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 씨가 이렇게 나와요. 오! 오! 씨가 진짜 많네요? 딱딱한 껍질을 까가지고 우리 먹는 거 있잖아요. 네 해바라기 씨. 그거를 말려서 내년에 뿌리는 거예요. 자연에서 오는 걸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줘요. 와 멋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을 네. 아니 목을요? 목을 딴다고요? 여기 머리를 주호관님 아니 머리를 딴다고요? 이렇게 네. 잘라주시면 돼요. 쉽죠? 이거를 이렇게 다 하고 여기를 저희가 다 또 뱉다가 네. 내년에 6월 달에 다시 씨를 뿌려요. 아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좀 조경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일할 때 좀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단점? 밤에 와보면 공원에 쓰레기가 진짜 많거든요. 진짜요? 근데 아침에 와보면 깨끗해요. 한 번도 공원 더러운 거 본 적 없으시죠? 어디를 가도 오라고. 맞아요. 다 쓰레기를 다 줍는데 엄청 쓰레기를 나무 사이에다가 숨겨놓으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는 거야? 좀 많고 아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잖아.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쓰레기통이 요즘에 공원에 잘 없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쓰레기통 큰 게 한 3개 정도 되면 1시간이면 꽉 차서 넘칠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그럼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저희는 소금을 생산하러 가는데 1930년대에 염전이 실제로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염전이 실제로 있었던 곳에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여기가 다 염전이었다고요? 네. 와! 직접 한번 소금도 걷어보고 실어서 이제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소에다가 네. 한번 이제 해주시고 이거 끌고 오세요. 네. 네. 반장님 빨리 가시죠. 주무관님. 네.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 식물인데 바닷가 소금기 있는 데서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다른 데서 보기 힘든데 갯골에는 이런 염생식물들 나문제나 뭐 칠면초, 퉁퉁마디 이런 것들 되게 많아서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가을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게 소금기가 있어야지 얘네들은 살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만. 아 바닷가 근처에서만 볼 수 있는 꽃들이냐. 염생식물. 네네. 염. 아 염. 염. 네, 염. 알겠어. 염분. 알겠어 염. 가시지 염. 네 가시지 염. 누르면서 밑 아까 반장님이 네. 밑으로 누르면서 하라고 했어요. 들어가야 돼. 계속 소금을 이렇게 밀어서 모으는 거거든요. 다시 뒤로. 뒤로. 네. 아, 다시 뒤로예요? 네. 소금이 거꾸로 다시 모이는데? 아니, 들고 와야 돼요. 아, 들고 와야 네네. 돼요? 아, 다시. 자, 일단 총 창고에다가 갔다가 나 소금 돋 같아. 소금 쏟을 것 같아. 이걸 조금만 담아야 되겠는데? 아니, 우리 둘이 들어야 되나? 가다가 쏟으면 어때요? 네? 가다가 쏟으면 어때요? 아니, 쏟아도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요. 쏟아도 그래, 괜찮대. 무게가 이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쏠려 있어. 봐. 얘를 그냥 이렇게. 아까 춥던 이젠 덥다.
힘드시죠? 와, 보통 일이 아니네요. 공원에 맨날 놀러만 오셨을 텐데. 그니까요. 어. 자, 주원님 여기 맞죠? 네, 여기다가 소금을. 반장님이 반드시 여기다가 오프라고 하셨거든요. 네. 하나, 둘, 훗! 둘, 셋! 어, 어, 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오! 이 소금을. 우와! 이거 하나, 판매하는 네. 거 아니잖아요. 네, 판매하는 건 아닌데. 우와. 만드셨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반장님. 네. 어, 여기 카메라 보고 이거 한번 인증샷 한번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오늘 주무관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자부심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관리해주신다는 걸 딱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식물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어떤 꽃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꽃? 어, 그... 어, 코스모스?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약간 수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본인이 수수하다! 핑크빛으로 물든 개꿀 생태공원! 크, 멋있다! 뮬란도 보고 반할 만한 이 개꿀 생태공원! 이제 여러분들 와서 즐기세요! 즐기세요! 안녕! 어, 네, 이렇게... 네, 잘하시네요. 잠깐, 잘하시네요. 아, 주무관님. 네?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잠깐만, 잠깐만. 좀 덜어야 되겠어. 왜 덜어요? 열심히 하는데. 흘리지 마시고.